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세 번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유가족들의 상처는 그대로인데요. 이들에게 성탄 선물과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희망봉사단과 군포제일교회 성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쓸쓸한 모습의 안산의 합동분향소. 행여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히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한국교회 희망봉사단과 군포제일교회 성도 40여 명이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참사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을 담은 사진전을 보고 헌화를 하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손편지로 옮겨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쓰인 편지지에 한자 한자 마음을 적어내려 갑니다. 지금 와도 마음이 너무 많이 먹먹하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나도 있는데 아이들 잃은 어머니들은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김희숙 집사는 우리 모두가 이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늘 그래도 그분들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기억해주는 이웃들이 옆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좀 용기를 내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정말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정성으로 적은 손편지는 모두 300통. 강당에 늘어놓은 300개의 상자에 목도리와 양말, 초콜릿, 향초와 찜질팩 등을 골고루 담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넣어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포장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들은 편지를 쓰면서도 또 선물 상자를 꾸리면서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뉴스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떨려 안산에 올 용기를 낼 수 없었다는 서희정 집사는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겨우 이어갔습니다. 일찍 오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이라 그럴까? 그런 마음이 좀 드니까 이걸로 좀 용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한국교회 희망봉사단과 자원봉사자 성도들은 편지를 쓰고 선물을 포장하는 동안 참사 이후 첫 성탄절을 맞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찾아오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